이제 김치찌개 두 종류가 있죠. A 김치찌개와 B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가는 두 개의 김치찌개. 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김치찌개를 신중히 맛보는 오늘의 맛점 사자. 맛있어요. A는 약간 심심하고 약간 맑은 느낌? 근데 B는 좀 약간 뭐 사골 육수를 내가지고 끓인 것 같은 느낌? 철을 서시오! 시작하세요! 자, 그렇다면 과연 시식자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투표 결과 B 김치찌개는 6표, A 김치찌개는 단 한 표를 획득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A 김치찌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없길래 샀습니다. 얘가 가엾어서? 자, 그렇다면 B 김치찌개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짜잔! 여러분이 선택한 김치찌개는 마요네즈가 들어간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머, 깜짝 놀란 거 아닌가? 나 잘 먹고 싶었어! 자, 앞으로 나와, 사골! 사골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세요, 사골! 왜 사골이 느껴졌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근데 진짜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았어. 엄마, 오늘 김치찌개에 마요네즈 넣어줘! 네, 마요네즈에 있는 달걀 노른자라든가 식용유뿐 아니라 설탕이나 소금, 식초나 여러 가지 향신료가 어우러지면서 신김치와 더불어 진한 맛을 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찾아간 곳은요. 선생님! 아, 네네. 어우, 깜짝이야. 아우, 시끄럽다. 마요네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께 또 잘 알고 계시다는 아주. 잘 오셨어요. 우리 동네까지 소문이 네. 났어요. 마늘과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고등어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자, 우선 마요네즈와 다진 마늘을 1:1 비율로 섞어요. 그 다음 고등어 앞뒷면에 슥슥 발라서 5분간 재워줍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앞뒤로 너릇너릇 맛있게 구워주면 끝. 그렇게 일반 고등어와 갈릭 마요 고등어를 각각 구워봤습니다. 확실히 냄새도 달라요. 이쪽이 오! 풍미가 너무 달라요. 맛을 봅시다. 맛을 봅시다. 맛을 봅시다. 특히 그 갈릭 마요 고등어는 구울 때도 냄새가 좀 덜하더라고요. 자, 맛봅니다. 아니, 훨씬 더 뭐라고 하지?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구운 마늘 향에다가 마요네즈 아까 말씀하신 약간 버터 느낌도 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속까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훨씬 촉촉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살짝 걱정되네. 마요네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걱정될 수 있죠. 그렇죠.